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도 샬롬 다육에 나왔습니다. 샬롬 다육에서 오늘 신상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늘 신상 특가 상품도 있습니다. 샬롬 다육은 5만원 이상은 택배 무료입니다. 택배는 한 개도 배송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신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오늘 특가 상품을 비롯해서 예쁜 애들 한번 찍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함께 가보실게요. 네, 이 아이는 레드콘, 레드콘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분은 6cm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아주 굉장히 짱짱하고 예쁩니다. 이 레드콘, 이 아이는 소짜리예요. 큰 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분에 나온 애들은 이게 좀 처음인데요. 아주 짱짱합니다. 레드콘 소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레드콘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엘샤 요런 아이는 엘샤 군생입니다. 엘샤 군생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6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3두군생, 4두군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굉장히 짱짱하고 예쁩니다. 네, 요런 아이도 4,000원 합니다. 엘샤 4,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칸자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네, 요 아이들이 요 정도 되면은 보통 만원 넘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굉장히 오늘 물건이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런 칸자르 요런 아이 8,000원 합니다. 칸자르 8,000원이요. 한번 몇 센치나 나가나 자루 한번 재어볼게요. 네, 요런 아이들은 지금 10cm에서 11cm 나갑니다. 네, 요런 아이 칸자르 8,000원 합니다. 칸자르 8,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요 아이는 샤론 로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샤론 로즈.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충수도 이렇게 아주 입장 충수가 대단하죠. 이렇게 요 화분 안에서 얼마나 오래 길렀다는 게 표시가 되는데요. 요런 아이는 샤론 로즈 12,000원 합니다. 샤론 로즈 12,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몽환 여왕이라고 합니다. 몽환 여왕.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6cm분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두군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실 때 이렇게 자고 달린 아이들이 먼저 나갈 거예요. 요런 아이들 몽환 여왕 요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몽환 여왕 8,000원이 아유 발음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네, 요 아이는 문 가드니스 금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문 가드니스 금. 이런 아이들은 36,000원 합니다. 문 가드니스 금 36,000원이요. 이 아이는 니크셔나 금이라고 하는데요. 니크셔나 금. 이 아이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니크셔나 금 이런 아이도 오늘 신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니크셔나 금 2만원이요. 아주 깨끗한 게 이렇게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니크셔나 금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챌린저 스토리 철화. 챌린저 스토리 철화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챌린저 스토리 철화. 이 아이가 이제 크게 기르면 아주 엄청난 아이죠. 이런 아이 8,000원 합니다. 챌린저 스토리 철화 8,000원이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 아이는 로치. 로치가 아주 노랗게 물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 아이 로치 아주 수영도 좋습니다. 로치들이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 로치 6,000원 합니다. 로치 6,000원이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로치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핑크 엘프라고 합니다. 핑크 엘프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적심군생인지 자연군생 같아요. 여기 적심자리가 안 보이죠? 자연군생 같은데 이런 아이들 6,000원 합니다. 핑크 엘프 6,000원이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 아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요 7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예쁘죠? 요 7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위두로 된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 샤넬 핑크라고 합니다. 샤넬 핑크. 이런 아이 10,000원 합니다. 샤넬 핑크 10,000원이요. 아, 상당히 예쁩니다. 네, 이 아이는 산체스 마요라떼라는 아이인데요. 산체스 마요라떼. 이 아이도 7cm분에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군생인데요. 아주 다글다글 합니다. 네,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산체스 마요라떼 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 백분을 하얗게 쓰고 있는 아이인데요. 울리카테 카바나. 울리카테 카바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아이는 3,000원 합니다. 울리카테 카바나 3,000원이요. 아, 이 아이는 백분이 하얗게 있는 게 매력이에요. 이런 아이 3,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오늘의 특가 상품입니다. 오늘의 특가 상품인데요.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예요. 원종 에보니인데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곧 큽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지금 보통 12cm에서 10cm, 뭐 적은 애들은 10cm 나가는 애들도 있고 큰 애는 12cm 나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원종 에보니인데요. 원종 에보니. 이 아이가 오늘 특가 상품입니다. 요 원종 에보니 6,000원에 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고 해서 요 아이를 특가 상품으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사장님이 드리려고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풀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요 아이 원래 그냥 저런 데서 사도 10,000원 이상 가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 원종 에보니 요런 아이 6,000원 합니다. 원종 에보니 6,000원이요. 아주 물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원종 에보니 6,000원이요. 오늘의 특가 상품입니다. 네, 이 아이는 헤라. 헤라라는 아이인데요. 이 커다란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적심군생입니다. 적심군생. 헤라 적심 하나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하엽도 많고 또 이렇게 적심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요거는 적심군생은 심을 때 적심자리를 좀 더 깊이 이렇게 묻어주시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아이 14,000원 합니다. 헤라 적심한 아이 헤라 14,000원이요. 이렇게 아주 대품입니다. 헤라 14,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루카스라는 아이인데요. 루카스. 굉장히 좋습니다. 루카스 아주 사이즈도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사이즈가 보통 한 15cm 됩니다. 14cm에서 15cm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 이 아이는 또 자구도 이렇게 뺑뺑 돌려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물이 예쁘게 들어가는 이런 아이들 루카스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루카스 8,000원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이는. 네, 다음에 이 아이는 칼리버 군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도 자구도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칼리버 군생. 이런 아이들은 8,000원 합니다. 칼리버 군생 8,000원이요. 자구도이 아주 안에서 이렇게 따글따글 나오고 있어요.
칼리버 군생 8,000원이요.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아주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좋아요. 칼리버 군생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굉장히 오늘 저렴목에 나온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는 달샤벳. 달샤벳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이 아주 사이즈도 좋고 오늘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달샤벳 이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달샤벳 15,000원 하는데요. 사이즈는 보통 10cm 이상 갑니다. 10cm 이상 가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달샤벳 이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달샤벳 15,000원이요. 요 오늘 굉장히 요 아이 저렴하게 나왔네요. 네, 요 아이는 제시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었죠. 이렇게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요 아이는 제시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사이즈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이즈는 보통 10cm에서 11cm 정도 되는데요. 제시카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제시카 10,000원이요.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사장님이 특가 상품으로 파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저렴하게 파시는 편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들어온 식품 정도를 이렇게 봤는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뚜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